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이 1,6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내 그림자 금융이 지난해 말 현재 1,662조 원으로 2014년 말보다 11.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그림자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상호 연계성이 높아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물질의 특이한 상태 및 위상 문제를 연구한 영국인 과학자 3명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물질의 위상 상전이 단계에 관한 이론적 발견을 한 데이비드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덩컨 홀드인 프린스턴대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브라운대 교수를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한화로 약 1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립니다. 법원이 강제로 정관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6부는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1인당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정관 수술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 4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앞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인데요. 휴게시간 중이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거나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와 경비 용역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유럽의회가 파리 기후협정 비준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610표, 반대 38표, 기권 3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은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셈입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전 세계 기온을 섭씨 2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 관련 회의에서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직 파리 기후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